자, 그래서 오늘 이번에 할 모드 이름 전설이죠. 네, 그 전설의 지뢰찾기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뢰찾기. 자, 서바이벌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서바이벌이 아니라 이걸로 시작하는 대신에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지뢰찾기를 할 때는 서바이벌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블루이키니까 지뢰찾기. 시드는 뭐 상관없어요, 근데. 평지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자, 봅시다. 이번에 추가된 아이템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일단, 샤니 스티커 한개 감사드리고. 지뢰찾기 모드. 지뢰를 찾자. 여러분들, 윈도우 기본 게임으로 들어있는 지뢰찾기를 마인크래프트에서 즐길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뢰찾기들이 등장합니다. 네, 이거 뭐지? 마인 디렉터? 지뢰 디렉터인가? 아, 이게 지뢰 찾는 수신기 이런 거구나.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자, 일단, 10 곱하기 10. 평화로움을 할게요. 몸이 너무 많다. 보면은, 이렇게 설치를 하면, 저의 주변으로 10 곱하기 10 맵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네, 지뢰찾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뢰찾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자, 추천과 지뢰찾기 한 번씩. 자, 지뢰찾기 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뢰찾기를, 이렇게 하면 2가 떠요. 네, 그러면은 이 8칸, 여기 주변에, 오, 깃발 세워진다, 깃발. 이렇게, 여기 8칸 이 부분에 두 개의 지뢰가 있다는 거예요. 운이 없다면 한 번에 죽을 수도 있고요. 운이 좋다면 뭐네좀 오래 버틸 수도 있겠죠. 자, 한번 봅시다. 지뢰찾기의 전설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뢰찾기를 진짜 오래 해가지고 잘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두개 여기 여덟 칸 중에 두 개니까 아마 여기 세개 여기 두개 겹치겠죠. 지뢰. 네, 사실 잘한다는 건 구라였고요. 자, 이거, 네, 랜덤이에요, 여러분. 허세가 느꼈지만, 랜덤입니다. 네. 아무튼, 다시 보여드릴게요. 랜덤이에요. 봐봐. 오, 좋았어. 이렇게 생기면 일이 쉬워집니다. 일단은, 지뢰고요. 여기 지뢰가 없어요. 네, 여기도 지뢰가 없고요. 자, 두 칸이죠, 두 칸. 여기 지뢰고, 여기 지뢰입니다. 네, 여기 지뢰. 내가 왜 19파이 치면 못 깨지? 아닌데? 아닌데? 아니, 저, 님들아, 지뢰찾기 잘해요. 못하진 않아요, 님들. 제가 윈도우에서 지뢰찾기의 달인으로 불렸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10 곱하기 10. 자, 보자. 아, 이게 뭐야! 시작도 안 했는데 첫 번째 누르자마자 터지는 게 어딨어. 아, 짜증난다. 아니, 다시, 다시, 다시. 야, 이건 솔직히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다섯 번의 기회를 주세요. 다섯 번 안에 10 곱하기 10 성공합니다. 다섯 번 안에 10 곱하기 10을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블루위키한테 거세요. 갑시다. 안 해. 이 모드, 오늘 모드 안 해. 오늘 모드 안 해. 오늘 모드 안 해. 이지인데, 아, 이지가 너무 어렵잖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도전해본다는 거. 다시. 아, 제발 이거 계속 주면 재미없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오! 오, 이건 이기지. 이건 쉽지. 일단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니, 안 눌렀어. 안 눌렀다고. 아니야, 누르지 않았어. 저랑 이 모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난 누르지 않았는데, 누른 걸로 판정됐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없고. 진짜 잘해요, 이거. 네, 여기 있고. 여기 없고, 여기 있고, 여기 없고. 아니, 이거, 좀, 팁을 주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사실 지뢰찾기 잘한다는 건 구라고. 이게 아니잖아! 아, 너무하잖아, 솔직히! 여러분, 이건 솔직히 너무하지 않습니까? 한대 맞고 터졌어, 빵! 아니, 이 모드가, 원래, 레알이 아니라, 원래는, 야, 그래. 이런 게 나와야지. 오케이. 지뢰. 지뢰. 오케이, 오케이. 지뢰. 클리어! 오케이. 자, 깼어요, 여러분. 다섯 번 안에 깬다고 했는데, 깼네요. 자, 철괴를 세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자, 좋아요. 다음, 이제 노말 갑시다, 노말. 아, 내가 또 노말하면은 블루이키 아닙니까? 아, 쉬우면 너무 쉬워서, 아유, 너무 쉬워. 노말은 너무 어렵네. 오, 오! 노말은 너무 어렵네. 노말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네. 오케이. 노말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자, 하나. 우와! 8분의 1! 8분의 1 확률이 터졌어! 와. 어려운데? 나 이것도 제주야. 어떻게 이걸 딱 골라지? 계속. 8분의 1이야, 8분의 1. 자, 여러분, 코카콜라 맛있다로 갑시다.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딩동댕동. 오케이. 여기. 좋아. 배스킨라빈스 서리원. 1, 2, 3, 4, 5, 6, 7, 8, 9, 10, 11. 아, 너무 길어. 12. 12. 오케이. 자, 여기가 지뢰야. 확실히 여기가 지뢰고. 오케이, 여긴 없어. 그냥 기왕 이렇게 하나하나 할 바에는 그냥 어려운 것부터 갈까요? 제일 어려운 것부터 갈까요? 오케이. 제일 어려운 걸 하고 나면 쉬워지지 않을까요? 오케이. 이거는, 어? 이거 쉬운 건가? 어? 어? 왠지 쉬운 듯한 느낌인데, 이거? 오케이. 아, 이게 뭐 나온 거구나. TV. 오케이. 여기 있고요. 자, 두 개죠, 두 개. 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없고. 오늘 이게 튜토리얼이야. 튜토리얼. 난이도가 중간. 그러니까 여기 없고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없고 여기 있고 있고 없고. 숫자 눌러도 터지는 거야? 숫자 눌러도? 아니야, 나 규칙 알아. 숫자 누르면 안 터지잖아. 안 터져. 그냥 여기야, 이거고. 여기 없고, 있고. 여기 있고, 없고. 그럼, 좀, 말이 안 맞는데? 1인데 왜 2개냐고? 내가 지뢰찾기 규칙을 모른다고? 아, 모르지. 사실 아는 척 해봤지. 자, 그래요. 지뢰찾기 40파드. 오케이, 40파드. 내가 이것도, 아, 깨줘야 합니까? 오케이. 자신감만 감당이 많습니다. 자, 오라이, 오호호호호. 오라이, 오호호. 오라이, 오라이, 오호호. 1, 2, 3, 4, 4 나와야 하는데. 오호호. 왜 이런 하나짜리만 나오냐고. 왜 하나짜리만 나오냐고. 죽을 필이야, 이거. 이거. 이 이모드 죽을 필이야. 폭탄 연속으로 터지면 극혐. 오케이. 자, 나는 아 미안. 오 튀어. 뭐지? 버그 걸렸나? 좋아.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좀 난이도가 쉬워졌네요. 지뢰찾기 모드 왜 있는 걸까요? 아, 나 이거부터 깨봐야겠어. 일단 스몰 하드코어 한 폭탄. 오케이. 야, 하드코어 봅시다. 하드코어. 하, 10, 10 하드코어. 뭐야, 10, 10이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려워봤자 어렵네요. 근데 이게 뭐야, 연속 터져. 아, 님들 근데 생각을 해봐. 이게 분명 이렇게 골랐어. 1이야. 1이지. 그럼 여기 중에 하나야, 하나. 근데 이 확률을 어떻게 골라? 하나 있겠지? 그럼 이렇게 돼. 하나 있어도 다른 데를 고르면 터져. 그 8분의 1의 확률을 무시하고 8분의 7의 확률로 해야 돼. 그래, 이거 두 개야, 두 개. 여기 하나 있지? 그러면은 여기 있죠? 두개 겹쳐있는 공간이. 두개 겹치는 공간이 이렇게니까, 여기. 여기 두 개. 빨간 없어. 좋아. 내가 볼때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좋아. 3. 여기 두 개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없어. 여기 하나. 여기 없어. 아,
안녕하세요, 블루익키입니다. 오늘의 모드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의 모드는요, 바로 용암모드. 네, 용암모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암모드. 자, 용암을 어디다 사용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는 것 같아 알려드릴게요. 자, 크리퍼를 소환하면, 자, 용암에 빠져서 바로 직사합니다. 자, 좀비를 소환하면 바로 직사하고요. 마녀를 소환해도 바로 직사하는 거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오징어를 소환하면 파이어 오징어를 볼 수 있다는 모드, 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추가된 네, 지뢰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뢰찾기는요, 사람의 멘탈을 붕괴시킨다는 그 전설의 모드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설의 모드 지뢰찾기, 멘탈 잡는 지뢰찾기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 이라는 건 뭘 뜻합니까? 내 주변에 지뢰가 두 개 있다는 뜻이죠. 오오오오오오, 금속탐지기라는 아이템이 등장했다고요. 초보들을 위한 금속탐지기 아이템이 등장했어요. 오케이. 여기 지뢰, 여기 지뢰. 어, 여기 지뢰. 여긴 없어. 여기도 없고. 여기 지뢰야. 어, 안전해, 안전해, 안전해. 어, 오, 지뢰 찾기 규칙 이거구나, 이거, 이거. 오, 지뢰야, 지뢰. 지뢰야. 없어. 어,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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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 뭐야, 뭐야, 뭐 어디가 지뢰야? 어, 여기 지뢰. 또,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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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 오케이. 어, 여기도 지뢰 없음. 오케이. 없음? 없음. 와, 이거 엄청 쉽네요, 여러분. 이런 게임이었다는 거. 이런데, 어, 왜 이리 찝찝하지? 뭔가, 이거 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듯한 기분이 왜 들고 있지? 여기까지. 그래, 여긴 안전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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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없어, 없어. 그래, 여기까지 됐는데, 지뢰 탐지기를 다 썼어. 없어,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힘으로 풀어야 돼? 그래, 두뇌 풀가동, 두뇌 풀가동.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두뇌를 풀가동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보세요. 여기 2에요. 두 개 있죠? 1, 1, 1, 1, 1. 그럼 여기는 없어요. 오케이. 그럼 여긴 지뢰예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도, 익룡이 소환된 거 죄송합니다. 어, 여기, 스멀, 스멀. 스멀, 스멀. 냄새가 스멀, 스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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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여기. 하나가 있어요. 지뢰가 14개라는 뜻이네요. 옆에 뜨는 게. 오케이, 오케이. 그 14개의 지뢰가 어 걸린거야? 100개 중에서? 하... 포기하지 않습니다. 3개. 나 왜, 왜지? 왜 두 번만 클릭하면 망하는거지? 한 번에도 망하고? 어? 얼마나 운이 없는거야? 얼마나 인생이 없는거지? 어, 그래? 오, 좋아. 오호호호. 이렇게 하면 뭔가 어 모서리부터 모서리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그럼 여기가 없어요. 이건 지뢰예요. 완벽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건 없고 이건 지뢰예요. 어허, 여기 지뢰고 모서리부터 알아했죠. 여기 지뢰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근데 여기 있는 것 같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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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어. 여긴 없어. 그리고 여기 있고. 오호호호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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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할 모드는 아까랑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모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할 모드는 바로 이 물모드, 물모드예요. 자, 물먹는 몬스터들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물먹는 몬스터 첫 번째 크리퍼입니다. 물을 먹으면 죽어요. 자, 두 번째 몬스터 스켈레톤, 물먹으면 뒤져요. 오셀롯 물을 싫어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제가 물먹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하, 좋아. 뭐지 이거? 이거 뭐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오셀롯 가치가. 오셀롯, 오셀롯. 오셀롯이 나보다 빠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 정도 운이면은 100명 중에 한 명꼴로 발생되는 건데. 로또 살까? 자, 오, 야, 4개짜리 나왔어. 4개짜리. 4개짜리. 대박. 4개짜리. 하나, 둘. 예상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맨 끝 될 확률이 400분의 14라길래, 맨 끝부터 공략, 아! 맨 끝 공략하려면 400분의 14! 자, 맨 끝에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있는 것 같, 맨 끝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맨 끝에? 맨 끝에 있는 것 같아. 오, 이게 낫다. 자, 맨 끝에 있으니까. 오, 오, 하나, 하나. 자, 이 세 개 중에 하나야. 이 세 개 중에? 오오오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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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자 여기 있고 없고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 있어요. 자, 두 개니까 여기는 안전해요. 안전해 안전해. 여기 있고 아 여기 없어. 1111이 맞네. 그래. 노말 못 깨겠다. 여러분들, 자, 지뢰찾기 못하는 건 비밀인데, 튜토리얼부터 그럼 깨보도록 할게요. 자, 튜토리얼. 이 튜토리얼 해볼게요, 튜토리얼. 튜토리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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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케이, 오케이, 튜토리얼 해볼게요. 가장 쉬운 튜토리얼이에요. 이걸 못 깨면 이 모드는 할 자격이 없습니다. 볼게요. 아, 이거 너무 쉽잖아. 아, 내가 이 정도로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어,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네. 어떻게 하지, 이거? 그러니까, 이 주변에 하나가 있다는 거고, 다음 세 명. 3이니까 일단 여기 있을 거야. 두 개씩이니까, 여기 있을 거고. 어떻게 저기 있지? 왜 저기 있는 거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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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있는 거야? 왜? 왜 있는 거지? 저게? 난 모르겠어 아직. 일단 여기 있는 거 맞고 여기 맞고 3이면 그 주위에 3개지. 아 맞네. 두 개니까.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가나봐. 내가 머리가 안 좋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자 좋아요. 3이니까 3개. 2니까 여기일 거야. 없고. 좋았어 좋았어. 도전과제 달성. 오케이. 스타트 지뢰찾기. 자 그래 첫 번째 지뢰찾기 성공했어. 자 두 번째 지뢰찾기를 시작해볼게요. 심화 튜토리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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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거 맵이 똑같으니까 외워도 되지 않아? 자 하나씩 있어요. 하나. 내가 여러분들 진짜 재미없으라고 하는 건 아닌데 어려워요. 봐봐 이게 두 개겠지. 그럼 여기도 두 개겠지. 근데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긴 없고? 왜 여기 있지? 누가 지뢰찾기 고수 없어 여기? 지뢰찾기를 자 여러분 손 지뢰찾기를 내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한다. 이 나라에서 지뢰찾기를 가장 잘한다. 손 들어보세요. 1, 2, 1이면 1에 있는 거라고요? 1, 2, 1이면 1에 있어요? 무슨 생각이 여기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여기 넣고. 오, 여기 있고. 오, 여기 있고. 여기 없고. 아, 1, 2, 1이면 1에 있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3개 중에 하나다. 근데 1이니까 여기 있겠지. 그치? 오, 1이니까 주변에 없겠고.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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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알겠어, 알겠어. 두 개니까, 아마 여기 있을 거야. 그럼 여긴 없지. 그리고 여기 중에서 하나니까, 아마도 내 생각에는, 여긴 없지.
위키의 맛이쇼. 위키의 맛이쇼. 여러분들 지금 보셨습니까? 진짜 없을 것 같았지만 없는 곳에서 내가 지뢰를 창조해냈어. 오 여러분 이거 지뢰를 창조할 수 있을 정도면 지뢰가 뭐지? 여러분 지뢰를 어떻게 창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TNT를 소환하세요. 레버를 당기세요. 아무튼 네. 아 뭐 지뢰 위키붐 같은 것도 있어요. 위키붐이라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위키붐. 소환 되는 거야? 안 되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해본 모드는요 지뢰찾기 모드인데요 정말 멘탈이 붕괴되는 모드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드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어려운 걸로 하세요. 가장 어려운 거 겁나게 소환하세요. 가운데를 파세요. 좋아요. 어? 어? 뭐야 이거. 여기는 깃발이 이렇게 보이네. 그 다음에 게임 모드를 풀고 뭐야 게임 모드를 풀고 오오 하나 둘 셋. 아 근데 이거 시간 낭비성 게임 아닙니까? 왜 이리 잘해? 아니 왜 이리 잘해? 나 죽으려고 했는데 이거 왜 이리 잘하지? 갑자기 삐 받았나? 뭐지 이건? 뭐지? 왠지 잘한다 했지요. 에라이 젠장할 벼락 맞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드는요 어렵네요. 네 하기 싫으면 잘해지는 뭐 포기할 것 같으면 잘해집니다. 자 보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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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요. 좋아요. 이건 내가 깬다. 아, 이거 깨고 내가 방송할 거다. 이건 깨고 방송한다 내가. 두 개니까 여기 있지. 그럼 여긴 없어. 근데 여기서 하나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 있고. 오늘까지 블루위키였습니다. 자, 블루위키 나이가 궁금하시다고요? 블루위키의 나이는 14살입니다. 자, 그래요. 14살인데 목소리가 왜 이러냐고요? 그럼 여러분 제가 12살 목소리 들려드릴까요? 제가 12살 때 목소리 들려드릴까요? 그래요. 여러분들 제 12살 목소리를 듣고 싶으시다면 여기 오세요. 여기 추천과 즐겨찾기 누르시고 여기 보면은 방송 여기 전체 동영상 보기가 있어요. 여기 내려가시면 아 여기 말고 여기 뭐냐 여기 마인크래프트 말고 기타 게임 동영상이 있어. 12살 때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지금이랑 비교해보세요. 네, 막 보이시죠? 네, 이번에는 창문들을 했죠. 막장 내가 들어도 극혐이다. 제 목소리예요. 변승기 안 왔을 때 제 목소리.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아무튼 하나 둘 좋아요. 참 쉽죠? 자, 보세요. 지뢰 찾기가 싫은 사람들은 뭐지? 아니 이건 뭐지? 지뢰 찾기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 지뢰 찾기가 싫으신 분들은 불을 붙이세요. 멋질 거예요. 뭐 쓸데없네요. 알겠습니다. 지뢰찾기 모드 정말 노잼이네요. 노잼. 아무튼 이러지 말고요. 지뢰찾기 모드 진짜 제가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개인 모드를 푸셨다면요. 네, 이게 내가 진짜 활용하는 진짜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야생에서 겁나 좋습니다. 이거 진짜로 야생에서 개좋습니다. 땅을 2컵 하세요. 근데 2컵 하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하세요. 그 다음에 캐세요. 그러면요 베드락을 밟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죽어요. 지뢰찾기 모드는 야생에서 베드락을 파기 위해 만드는 모드이다. 아, 무리수 넣었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 눌러주세요.